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아이고입니다. 저는 현재 여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홀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네, 오늘 그 좀 특별한 이거 찍으려고. 안녕하세요. 네, 진짜 키가 크네요. 187 정도 되나? 아니요, 저 199요. 바쁘십니까 홀리 누나? 영상에 지금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. 나오실 수 있는데요? 근데 왜 아까 같이 안 찍는다고? 라면 한 입 하세요. 대만에서 넘어온 4,900원짜리 라면. 형이 대만 되게 좋아하시네. 저요? 대만 안 좋아. 형 죄송합니다. 이모부. 이모부 전화 받아야지. 이모부 좋으신 분입니다. Another take one. Abby Mark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없는 그런 붕 떠 있는 관계로다가 그렇죠. 여기저기 좀 발품 팔면서 영상을 찍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제가 특별한 곳에 침입을 해듭니다. 이곳은 바로 홀리랜드라고 그렇죠.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사무실에서 저희 또 어떤 것을 준비를 했냐면은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해. 이게 대만에서 건너온 그 컵 라면인데 나 혼자 지낸다? 거기에 나 혼자 산다. 거기에 뭐 소개된 라면인데 누가 먹었지 모르겠어요? 저 소개 안 해요? 아 이거 한다고 한 거 아니냐고. 아니, 내 채널이었구나. 아 저 옆에 계신 분은 이정원 씨. 홀동이죠? 예. 반갑습니다 여러분. 홀동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건너편에 또 이제 홀리 누나가 지켜보고 계신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. 또 어르신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. 형이 제일 어르신이에요. 아하 그렇군요. 컵라면은 보통 얼마예요? 1,500원? 1,200원 뭐 800원 있어요? 400원. 아니 400원짜리 어디 있어요? 200원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4,900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만한 대찬 우육면. 아 써있네요. 매운 소고기 마시고 원산지는 대만. 칼로리는 602칼로리 다 먹으면은. 아 참고로 이 라면은 우리 디컨터님께서 사주신 거예요. 아 진짜요? 예. 아 내용물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가 이제 메인 소 옷인데 불모양이죠? 예, 맵다는 뜻입니다. 여기 안에 고기 같은 게 만져져요. 고기일지 당근일지 오이일지는 까보기 전까지 모르는 것. 아 콩고기 아니었으면 좋겠다. 콩고기는 아닐 거야. 극혐이거든요. 콩고기면 이 상다리 다 뒤집었고 카메라 다 부순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 고추기름? 예 고기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말 아니지 야채? 건더기 스프. 아 건더기 스프. 조리 방법은 어떻게 먹어요? 해석 좀 해주세요. 전 못 읽어가지고. 물을 붓고 주먹으로 개 때려 부순다. 아 여기 있네. 1번 표기선까지 뚜껑을 개봉한 후 용기에 플레이버링 오일팩 이거 예 그리고 시즈닝팩 이거 이렇게 함께 뜨거운 물 500ml를 넣고 용기를 내어 뚜껑을 닫은 후 3분간 기다립니다. 카카로트 파우치를 뚜껑에 올려서 데워주세요. 아 요렇게? 예 데워진 카카로트 파우치를 3분 후 나머지 제품 넣어서 저어서 드세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이거 약간 우육 칼면? 소고기? 우육. 그렇죠 칼면. 면을 꺼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한국식 면 아니야. 중국어? 이거는 대만식 면이야. 아 그리고 여기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있어요. 속에 들어있는 말이요? 소고기가 뉴질랜드 또는 호주산이에요. 믿고 먹는 호주산 그 고기, 청정고기. 면 맛있는데요? 그러면 너는 면만 먹어. 타다! 타다! 아니 파가 퀄리티가 아주 개커 이만해. 그냥 진짜 파야 이거는. 오 진짜 파의 퀄리티가 고우다. 아 여기 안에 그리고 스프도 같이 들어있네. 스프랑 고추. 고추. 그리고 이거 라면 진정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랑 라면을 그냥 끼니로 대충 먹는 사람들이랑 차이점이 있어. 무엇이죠? 자 그냥 먹는 애들은 이 상태에 물을 부어. 그럼. 하지만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. 아.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옥에서 온 이거 넣어줍니다. 어? 형 향 한번 맡아보세요. 어? 맛있는 냄새. 향이 아주 좋다. 아주 좋아요. 아 이모 여기 물 좀 달라니까 언제 오는 거예요 진짜. 장담한다 내가 이 동영상 조회수 무조건 3만 이상은 나온다. 3만 이상 나와야죠. 자 이대로 아까 몇 분 기다렸지? 10분? 5분? 10분이면 면 뿌라 터질걸요? 아니 3분인데? 진짜요? 그러면 2분 3초만 합시다. 저는 면 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꼬들충으로 3만 이상 하자. 꼬 꼬추 들 들리겄어 충 충분히요? 아 오늘 홀리 사무실 이제 홀리랜드 여기 첫 입성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죠. 아니에요 우리 애들 진짜 밝아요. 제가 오늘 홀리랜드 첫 입성을 했는데 어떠셨어요? 이제 제가 홀리님과 홀동님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영상들 사진들 보면 굉장히 밝더라고. 그쵸. 아주 밝아 분위기가. 실제로 오니까 쭉 늘어져 있어 아주. 자 2분 29초 지난 순간 자 중간하고 예 까가지고
어. 아, 향 진짜 좋아요. 누가 토한 거 같아. 오, holy moly. Holy shit. 자, 비주얼로 보면은 진짜 고기가 좋아요, 아주. 진짜 고기 덩어리입니다. 진짜 막 기계도 있어요, 그리고. 네. 콩고기 아닌 것 같아요. 콩고기를 이렇게까지 만들면 그 회사는 대박나요. 노벨상 탄다. 바로 먹나요? 아, 3분 더 기다리라 그랬지. 아, 3분 더 기다리고 저어서 드세요. 뜯었죠? 다 뜯었죠? 이거 올려놓으면 되지, 다시. 저 박스 하나 줘도 돼요. 그냥 이렇게 아니, 하면 위에 돼. 얹게. 이렇게 하면 돼, 그냥. 3분 동안 이러고 계시게요? 그럼요. 시간 됩니다. 오, 여기 안에 기름 둥둥 떠있는 거 하며 무슨 도가니 같은 것도 들어있어. 저런 게 이제 녹으면서 기계나? 국물 맛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고기네. 진짜 고기다. 네. 개부드러워. 개부드러워. 냠. 맛있겠죠? 영씨. 맛있어? 아주 맛있거든요. 대맛있죠? 진심? 와. 간 죽이는데요? 간 진짜 잘 맞아. 아, 퀄리티가 다르네. 진짜. 맛있다. 자, 이번에는 이 비계떡이 가득한 이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. 저는 고기랑 면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개드부러. 개드부럽다고요? 약간 고기 맛이 식당에서 갈비탕 그 고기 맛이에요. 푹 끓인 고기. 네. 이거 일본에서 먹었던 컵라면들보다 퀄이 괜찮은데. 네. 근데 1,000원 정도 더 쌌으면 더 대박나지 않았을까. 그러면은 계산이 안 맞지. 근데 대만에서는 더 쌀 거예요 아마. 대만에서는 한국 돈으로 아마 한 2,000원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. 진짜요? 한국에 이제 수입하면 좀 비싸진 거고. 그 가격이면 진짜 대박인데, 그쵸? 진짜 맛있네요. 근데 그게 좀 있다. 이게 마라가 들어갔어요. 혀 얼얼한 느낌 있죠? 마라가 뭔데 정확히? 마라가요? 향신료의 일종이에요. 매운 향신료. 혀를 얼얼하게 하는. 맞아요? 맞아요. 동수씨? 부탁해요. 네. 잠깐만,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들 이거! 고기가 두 개 들어있네. 어? 한 여덟 개는 넣어줘야지 솔직히. 그러면 원이면. 형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 타선이 안 맞아요. 수지? 아, 근데 이 건더기랑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퀄리티가 아주 대단죠, 이게. 파랑 막 이런 게 진짜 이게 썰은 파가 들어있어요, 이렇게. 와, 국물 퀄 지리네. 근데 전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. 먹지 마. 냠. 근데 이게 특유의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 그 느낌도 나고, 컵라면 육개장 말고 진짜 육개장 그 느낌도 좀 나고, 근데 그 특유의 그 아까 말한 이게 뭐 마라향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. 맞아요. 호극혐. 근데 저는 원래 마라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먹을만 해요. 그렇게 마라... 강하지 않는 마라라서. 아. 와, 저는 고기 3개 들어있습니다. 그럼 고기 2개였죠? 아니? 전 3개였어요. 아, 나도 3개였... 아, 여기 있네, 하나 더. 무조건 3개네, 고기가. 큰 거 하나, 작은 거 2개. 난 큰 거 2개였어. 내가 이기스. 내가 이기스. 이거 어디서 사요? 이거 GS에서 팔아. 내가 알기론 GS에서만 수입하고 독점? 있다고 알고 있는데. 독점입니다. 맛있다 근데 이거. 전 다시 사먹을 것 같아요. 어? 고기 4개. 고기 드셔보셨어요?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. 오. 아유, 누난데 주지도 않고 진짜 이거. 우리 거르장머리 없는. 아유, 이거 진짜. 아, 이 손톱이 집게거든요. 고기 짱이죠? 개 맛있어, 개 부드러워. 진짜 그. 김조림이네. 김조림은 아니네. 다 먹고 여기다가 밥 한 고기 뚝딱 말아 먹어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밥 드릴까요? 아니. 이거 먹으면 땀 확 나네. 이거 여름에 여러분 땀 흘리러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. GS25로 가. 왜 형 고기 하나 더 있지? 이게 나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잖아. 아, 아니야 아니야. 주영 씨한테 양보도 하고 그러니까 더 나온 거지. 나왔어요. 너 그거는 그거 찌끄레기야. 하나 더 나왔어요? 그거 찌꺼기야, 찌꺼기. 자, 여러분,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홀리님과 함께 저는요? 그리고 홀동님과 함께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. 컬러. 이게 대만 가면은 안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또 매운맛에 환장 허니께 매운맛을 일단 1차적으로 수입을 해와서 국민들 반응 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또 할 피셜인데
아마 이게 대만에서도 좀 비싼 축일 거예요. 퀄리티가 근데 워낙 네, 좋아서 퀄리티가 좋긴 좋아. 주의하세요. 유전자 변형 대두 포함 가능성 있음. 뭔가 존일나 무서운데? 먹으면 머리가 커져요? 대두가 되는 거지. 아무튼 맛있게 먹었고 이거는 한 번쯤 드셔보세요. 두 번쯤 드셔보세요. 세 번쯤 드셔보세요. 네 번이요? 아니! 아무튼 오늘 시원시원하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조회수 3만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. 3만 이상 나오면 홀동한테 돈 주기? 3만원.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더욱더 새로운 공간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손발이 안 맞네 이거.